애국방송입니다. 신동보 전 해군 제독이 제2의 박정희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동보 전 제독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화, 이른바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던져버린 용기와 신념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보 전 해군 제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심 전 제독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건국과 구국강병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복원시키겠다. 이순신 제독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만이 위선 정권과 비겁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해 세계 인류의 정정당당한 명품 국가로 다시 세울 수 있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함의 함장이 돼 위선 정권과 정치를 끝장내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안전하고 힘찬 항진을 책임지겠다. 가렴주구 좌파 포퓰리즘 정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공무원과 노인 알바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승풍파랑의 기세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G5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략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제 힘을 합쳐 국민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참다 못한 제가 단기 필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심 전 제독은 1980년 12월 2일 남해도로 침투한 북한 무장 간첩선을 초탄에 격침해 화랑고 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애국방송이었습니다.